당장 다음 달부터 편의점 택배비도 오를 전망입니다. CJ대한통운은 다음 달 1일부로 편의점에서 접수하는 일반 택배 운임을 50원 인상합니다. 이에 따라 편의점 4개사 가운데 CJ대한통운과 계약한 GS25와 CU, 이마트24 일반 택배 가격이 일제히 오릅니다. CJ대한통운의 운임 인상에 따른 간접비용 상승분까지 포함해 고객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최대 400원입니다. 무게 권역별로 CU는 100에서 400원, 이마트24는 100에서 300원, GS25는 일괄적으로 100원씩 오릅니다. CJ대한통운 측은 유가와 최저임금 등 원가 인상 요인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롯데그룹 계열인 세븐일레븐과 제휴한 롯데글로벌 로지스도 편의점 택배 운임 인상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각 편의점에서 자체 운영하는 반값 택배 가격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